공무원 어떤 거 공무원이면은 지금은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런 아 교정이면 저거 교도소 그런 거 네네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아, 그, 아, 그게 또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 공부가. 있어요. 아, 언제 시험 있어? 3월 달에 내년 3월? 있어요. 네. 그게 궁금해서 온 거야? 아니요.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오긴 하는데. 누가? 아까 앞에. 어떤 관계인데? 그냥 친한 오빠는 거예요. 아, 한살 갖고 오빠 동생이야? 아이고, 친구 좀 사귀어. 잘 맞지. 굉장히. 그보다도 어떻게 원래대로 친다면은 경찰이나 군인이나 원래는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지. 그냥 그런 쪽을 안 하고 다른 쪽을 가니까 자네 인생이 남들이 봤을 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되는 노릇이 없는 거지. 아마 그랬을까. 그러다가 이제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 설정을 잘했어. 관이라는 게 강해야 되는 거야. 관이라는 게 강하다는 건 직업적인 거. 지금 봐봐, 자네가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갈색 코트를 입었잖아. 코디 잘했잖아. 그러니까 이 직업도 옷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옷도 말이야, 본인한테 지금 이렇게 코디 잘하고 그러니까 멋지잖아. 편하기도 하고 멋있단 말이야. 직업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제서야 자네가 철이 났다.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되는 노릇이 없고, 아마 그래도 하다가 어디 가서 문의회 같은 데 가서 물어보니까 공부해라, 공무원해라 그 얘기도 들어봤을 거야. 네. 잘 선택했어. 그리고 내년 3월, 지금 100 중에, 자네 공부라면은 100 중에 80. 그럼 내년 3월 있잖아. 그럼 앞으로 지금 뭐, 한 3개월하고 뭐, 한 100일 정도 남은 거잖아. 20% 끌어올려. 바짝. 무당집에 놓지 말고,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키웃거리지 말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다, 이딴 거다 패스하고, 20% 모자라니까 매진하라고. 그러면 3월 달에, 지금 80이야,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근데, 집에 원래 관록 집안인가 보다. 관록 집안이요. 벼슬 하던 집안, 이제 공무원 쪽에 집안들이 계시다는 거지. 부모님 위에, 할아버님 세대에서는 그래도 뭐랄까, 옛날에 벼슬아치라고 하지. 그 집안 내력이 좀 그렇게 있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벼슬을 해야 돼. 벼슬이라는 건 요즘 말로는 공무원인 거지. 그것만 자네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 네 선택은 정말 잘했어. 연애운 결혼 이런 거 궁금하네. 연애도 안 해보진 않았지. 근데 누가 봐도 보면 자네 이렇게 보면 정말 바람꾼으로 보일 아, 제가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보면은 쟤는 저 시키는 여자도 많을 것 같고 뭐 막. 사람들이 먼저 그 선입견을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 괜찮다. 근데 분명히 여자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시하면 아, 이 새끼 양다리 걸치려고 나한테 시아까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온단 말이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근데 또 이렇게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잖아. 그럼 자네는 너무 초. 이게 뭐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마음적인 것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적당히 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밥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뭐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이게 자네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 상대가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어이 나 감시하나? 상대가 이제 느끼기에는 너무, 너무 자네가 너무 과하게 다가오는 거야. 이해가? 근데 자네는 사람은 이제 연애해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하는 순간부터 자네는 내 사람이다, 내 여자다라는 게 전제가 돼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상대는 아니란 말이야. 상대는 연애 1일인 거지. 너는 결혼의 1일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게 연애관을 적당히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가만히 이제까지 자네가 이렇게 만나온 여자들, 자네가 했던 것들. 너란 사람이 그래. 일단 걔가 좋아하는 거를 무조건 맞춰주고, 그거에다가 나도 맞춰가는 거야. 쫄면 싫은데 걔가 쫄면 좋아해. 언제부터 나도 쫄면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또 좋아하는 건뭐 선물이라든가. 내 호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걔한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원래는 자네가 굉장히 외로운 사전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여자가 몇 명씩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근데 청자가 없거든. 연말 연시 너 혼자 보내야 돼.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잖아. 결혼은 해. 그렇지만 괜히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고 싶진 않잖아. 또 불알도 쫓갖고 뭐 하고 또 부모님이 그거 갖고 내 직업이라는 게 또 공무원이라도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 3월인 거지. 그리고 자네 40대야지 돼. 결혼. 40대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럼 뭘 해야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20%가 부족하다. 그 20% 채워야 돼. 그리고 같이 온 친구랑 지금 오빠 동생 한다고 했잖아. 네. 너도 이런 끼가 되게 많아. 무슨 끼? 나와 같은 이 끼, 신끼 같은 게. 아, 제가요? 응. 그래서 네가 나, 네 것만 못 보지 남의 건 잘 봐. 쟤는 저럴 것 같아. 쟤는 저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작 내 것만 못 보지 딴 사람들 건 잘 본단 말이야. 그 끼가 있다고. 아무튼 결혼은 한 40대에 될 것이고 내년 아무튼 3월 달에 열심히 해봐. 하나만 봐봐. 늦은 나이에 그래도 철났다. 정말 늦은 나이에 제대로 직업을 가지려고 하니까 박수를 쳐줄게. 파이팅이야. 정말이야. 내년에 정말 잘 될 건데 지금 상황이라면 20% 부족해. 정말 20% 100일간 나 죽었다 생각하고 완전 파라고 책을 학원도 다니고 혼자만 하지 말고. 학원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파버려 그냥 학원. 그래야 돼요. 쉽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띠잖아. 네. 내년에도 운세가 굉장히 좋아. 근데 아홉수라는 거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지. 내년 일곱, 여덟이 되는 건가? 내년 일곱이 되는. 내년 일곱이 되는 건가? 쉽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 실은. 아 내년. 이게 내가 좋다 좋다 이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 등한시 하지 말라고. 아 그럼. 지금은 80이야. 100이 돼야지. 최소한 90이 돼야지 합격하는 거지. 이해가지? 공무원 할 생각했더니까 정말 철 들었다. 정말 기고야. 내가 남자면서 여자 원피스 입고 있으면 얼마나 흉하니. 그치?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거야 자네가. 그리고 이제 자네가 이제 제복이라는 걸 입잖아. 정복이라는 걸. 그 교도관도 입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 제대로 자네 옷을 입는 거야. 직업적으로. 이제까지는 자네가 몸빼 입고 돌아다니고 원피스 입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거야. 근데 이제 제대로 내 옷을 입는 거야. 파이팅. 가 빨리 이제. 네, 아, 이거 떼야 되나요? 그거 떼니까 제가 알아서 떼줄 거야. 아, 네, 아니야 정말 잘해봐. 공부 정말 잘해봐. 알겠습니다. 정말 잘 맞아. 어떻게 그거 할 생각을 했지? 주변에서 많이 권했니? 아니 학교도 약간 과도 그쪽으로 나왔었고 사실. 그쪽으로 나왔는데 딴 것만 한 거야 이제까지? 네. 이 얘기하잖아. 원피스, 몸빼, 맨 이런 거 입은 거야. 정말 직업이 중요해. 맞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롱런할 수 있고 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통해서 승진 같은 것도 잘. 정말 생각 잘했다. 그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네 일단. 너 40대면 가. 아, 그래요? 야 형은 지금 쉬운 셋인데도 아직 못 가봤어 결혼. 아. 36세 갈래다가 내가 무당됐거든. 너는 간다고 해요. 얼마나 좋아. 그 아까 말씀하신 신기가 있다는 말은 촉이 좋다는 거지. 한편으로는 또. 아. 그리고 자네 집안도 내력이 되게 복잡해.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한 번 더 두시고 막 이렇게 좀 부모님들 세대에서 또 뭐 이렇게 뭐 이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 이별하고 나서 또 제가 하시고 그런 내력의 집안이 굉장히 복잡해.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 신의 풍파가 있다 보면은 그렇게 후손들이 그렇게 사시는 집들이 많아. 그리고 자네는 지금 결혼했으면 벌써 12번 결혼했으면 12번 다 돌아와야 돼.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늦게 가는 게 맞는 거지.